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그걸 아까 혜니도 얘기했고요. 네, 저도 아는데. 네. 뭐죠? 그게 약간 윙크 이런 건가요? 저희 윙크 많이 하거든요. 투자로 이행시. 오! 자, 갑니다. S. 네? 자신 있어요! 네! 너무 또 차를 보셨네요. 사전 미팅 때도. 그래요? 못해가 나나 봐, 내가. 투자 전문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래라. 자네는 복장이 완전 신입사원이구나. 오늘 되게 부장님 같으시네요. 축구 좋아하나? 네, 좋아합니다. 이번 주말에 뭐하나? 그날 저희 어머니 생신이셔가지고. 어머니 생신 저번 주 아니었나? 너 저번에 그 사전 미팅 잘했니? 자신감 있는 포부만 막 말씀드리고 온 것 같아요. 뒤에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여기 어디에 왔죠? 최전문이요? 네. 돌아나갈 수 없는 뭐 우리의 매력이랄까? 부장님 최고. SK 주식회사 알아요. 그 지주회사 엄마 같은 거잖아요. 이노베이션, 텔레콤이 자식으로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 저 좀 똑똑한 거 같아요. 똑똑해지자! 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못 알아냈어. 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음이 없겠죠? 안 돼. 그러네, 저 열심히 해야 돼요. 회장님 화이팅! 갑시다! 가자! 왜요? 실증 없으면 안 된대요. 부장님 얼굴로 패스 되실 텐데. 와, 근데 SK 홈페이지에 엄청 뭐가 많아요. 아, 우리 피디님이 아까부터 SK 주식회사라고 계속 말씀하시던데. SK 주식회사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SK 홈페이지도 있고 SK 주식회사 홈페이지도 있고. 주식회사 꽤 있구만. SMR? SIC?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기차 이름인가? 짜잔! 나 그거 몇 개 써놨지, 나도.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저기 보니까 뭐 일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우리 구성원분들에게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좋습니다. 그래.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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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없나? 거울이요? 그럼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 저요? 네. 아, 저는... 몰라요? 네. 아, 지금 이렇게 업무 시간에 영화 봐도 되는 겁니까? 아, 영화를 보는 거 아니고요.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카네 방송을 담당하고 다음에 한번 출연해 주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미션이 있어요. 이걸 저 수행해야 되는 건데. 자, 우리 어디 보면 되나요? 저희 보시면 돼요. 우리를 봐도 되고. 아니, 눈을 보셔서 보시죠. 아, 와이프 보면 안 된다. 되게 카페 같고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네. 되게 업무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그게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공유 오피스가 되면서 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네. 아침에 와서 선택을 해서 네.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을 굉장히 높여준다 생각하고요. 이곳이 또 팀장님과 거리도 좀 있고. 팀장님 보고 계신가요? 네, 팀장님 사랑합니다. 아까 그렇게 욕을 하고서? 이거 SK 주식회사 여기에 대해서 알아라는 건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SK 주식회사는 SK 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그건 아까 혜니도 얘기했고요. 네, 저도 아는데 네. 저희가 성공할 것 같으신지 같다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일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숫자 29로 하겠습니다. 29% 29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아니, 저희 와이프 생일이 29일 아, 뭐야. 이거 편집해주세요. 사랑해. 하트가 좀 더. 잠깐만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있으세요. 아니, 저쪽에서 아까 나눴던 얘기. 아니요, 저희 지금 네. 얘기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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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잉크에서 일하고 있는 잉커 백영민이라고 합니다. 잉커 뭐라고? 잉키? 뭐죠? 그게 약간 윙크 이런 건가요? 저희 윙크 많이 하거든요. 뭡니까? 뭐죠 이게? 저희 회사가 지난해 이제 영문 사명을 SK 홀딩스에서 SK 잉크로 이제 변경을 했어요. 이제 잉크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내부적으로 잉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일하면 구글러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인가요, 이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지주회사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바로 말씀드리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이거 알면 퇴근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맨입으로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게임을 제안을 해서 제가 이기게 된다면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눈싸움을 해서요. 네. 제가 이기면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 이겨 먹으려고 아직. 이겨 먹으려고.
설명을 드리면 지주회사라고 하는 홀딩 컴퍼니 같은 경우는 SK 주식회사 SK잉크가 그런 걸 이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그보다도 더 투자 전문 회사로서의 좀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서 네. 영문 사명을 홀딩스에서 잉크 그래서 SK잉크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지주회사를 넘어서 투자 전문회사로 한 번 더 발돋움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잉크가 된 거군요. 어디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건지. 네네, 이거 나와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직접 발로 뛰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잉크의 구성 잉커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좀 찾아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너무 지금 쉽게 가시려는 것 같아가지고. 눈싸움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눈싸움 사실 제가 봐드린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싸움 합시다. 안 되겠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똑똑똑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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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사람 아니고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자기소개, 자기소개부터. 아,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소개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요증 다 끝내서 하나씩 보여주세요. 잉크 그린 투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준규 PA입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것만 하면 우리 퇴근이야. 쉽게 알려드리긴 좀 그렇고. 아, 알려주세요. 힌트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쉽게 알려주세요. 힌트는 이겁니다. 어? 사 뭐죠? 사? 사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이제 카메라 껐다고 얘기해 주시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사가 뭐죠? 카메라 안 꺼진 거. 아, 똑똑하시다. 저희 중에 누가 더 빨리 투자 왕이 될 것 같은지. 안녕하세요. 저요. 안녕하세요. 무슨 근거인지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 얘기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앉아서 얘기하시죠. 진짜로. 독특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안녕하세요. 전화 왔습니다. 한 번만.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R 담당 김윤영 PL입니다. IR 담당이 뭡니까? 그게 뭐 어떤 업무? 네. 인베스터 릴레이션스라고. 괜히 물었나 봐요. 저희한테 열심히 뭐 잘 해내라 하고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투자와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뭐 아주 소극적인 응원이었지만 저희가 뭐 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나지 않니? 어디서? 네. 무슨 냄새나니? 맛집에 냄새가 나는데요? 혹시 저기가? 그러게요. 똑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션을 수행 중인데 그 미션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에게 명쾌하게 해답을 주신 분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안 주시면 저희가 진짜 화가 날 것 같으니까요. 좋은 말로 할 때 술술 뱉으세요.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SK잉크 디지털 투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윤순호 PL이라고 합니다. 맛집 냄새가 많네요. 투자를 어떤 곳에 어떤 투자를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 맨입으로는 좀 맨입으로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문재관님 네. 유튜브를 좀 봤는데 상대모사를 굉장히 잘하시는. 태어나서 뭘 보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똑바로 이놈끼야. 우리 아빠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SK잉크에서는 네. 총 4개 그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나 배터리 소재와 같은 첨단 소재 영역에 하고 있고요. 에너지, 통신, 반도체 이렇게 탄탄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생선 분야에 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분께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까 내가 성대모사도 했으니까는 여기도 뭐 하나 보여줘요. 투자로 이행시 좋습니다. 자 갑니다. S 네?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자 자신 있으면 소리 질러. 근데 좀 아쉬우니까 대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잉크가 투자 활동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무엇보다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둘러싼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섹터 첨단 소재, 그린, 바이오, 디지털 네 가지 섹터 모두 저희는 궁극적으로 그 ESG 테마가 기본이 됩니다. 탄소 감축, 건강한 삶의 추구, 기술 진보 이런 것들에 기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단어 다 들어가 있네요. 저희는 SK그룹의 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다양한 투자, M&A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도 가능합니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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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잉크는 ESG 기반 4대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잉크의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나아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 제일 중요한. 이게 모두가 행복한. 네. 아, 그래서 우리 피디님이 투자가 그런 투자가 아니라고 한 게 이런 거를 말씀하셨던 거네요. 난 눈앞에 이만 보고 왔거든요. 아, 저도요. 그랬어요? 네. 저희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끝난과 동시에 투자왕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네. 없는 상태에서 나와 같이 와갖고 네. 아, 뭐 아무튼 나도 열심히 하고 그럼 주말에 시간 되나? 우리 같이 한번 좀 낚시 한번 갈까? 아니, 부장님 근데 이게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이게 좀 불안하거든요 지금 약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포트폴리오 기획실 한옥경 페리라고 합니다. 네. 아, 대표님이 아니시군요. 두 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어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잉크는 지주회사가 아니다. 나 너무 자신 있게 눈물. 지금 모르면 안 되죠? 안 되지. 정답은 X 맞아요. 안다. 맞습니다. 잉크는 지주회사를 넘어서 투자 전문 회사로 역할을 바꾸고 있는데요. 지주회사로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걸 넘어서 시장이 인정하는 이렇게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간단한 질문인데요. 네. 잉크는 무슨 무슨 회사다? 투자 전문 회사다! 오. 와! 너무 잘하신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우셨는데? 이 정도 했으면은 강아지도.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잉크는 수익을 많이 내는 회사에만 투자한다. 오! 하나, 둘, 셋. X! 오, 두 분 다 X를 해주셨네요. 정답은 X 맞습니다. 우와! 다 맞췄습니다. 왜 그러면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시려고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ESG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 기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희 회사 취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네 가지 섹터 들으셨죠. 산소재, 그리고 바이오, 그린. 하나가? 디지털. 디지털. 그렇죠. 이 네 가지 섹터 중심으로 해서 단기 수익에만 사실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ESG, 맞습니다. ESG 팀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미래의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성장 가치에 기반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잉크는 땡땡땡이다. 힘들다. 가능성이다. 지속 가능성.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에 이제 희망을 드리고 잉크는 모두가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네. 아까 저희가 그 인터뷰하는 와중에 ESG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 설정을 하게 되고 두 분 모두 정답입니다. 역시 ESG 기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미션 하셨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처음에 진짜 백지장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맞아요. 하나하나씩 그래도 알아간다는 생각을 들으니까는 그래도 배워간다는 느낌을 좀 가졌고 투자가 저희가 알던 투자는 진짜 정말 많이 달랐고 오늘도 선배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귀에 쏙쏙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ESG 기반으로. 네. 지속가능성. 네, 저희 다음화부터는 저희가 함께 학습하고 직접 공부하시면서 내일은 투자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은 투자왕하고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아, 네. 내일은 투자왕 화이팅! 제 기준에 10이 있다면 지금 한 0.5 정도? 네. 겸손 발언이에요. 사실 마음은 5 정도인데. 다음화는 그래도 이제는 알았으니까는 어떤 데인지 알았으니까는 조금 더 접근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해주세요.